그 에어블 해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에어블 해요. 시간 있을 때. 에어블이 되지. 에? 에어블이 그냥. 요약집만 보면 돼요. 요약집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마치고. 97.5. 97.5 나와요. 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나와 있죠? 자, 그 파트, 여기서 함께 나옵니다. 함께. 아니, 이거, 순서가 이거 맞아요? 예. 자, 지금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 군 관리기로. 여섯 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미 용도적 공부했고, 용도적 공부했죠. 그다음에 용도 구역도 공부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반 시설을 설치한 계량, 기반 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 군객 시설, 그것으로 설치에 관한 사업인 도시 군객 시설.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개발법 2편, 도시 및 주광정비법에서 3편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위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6번도 이미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미 이쪽 파트 할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치를 알으세요. 그렇지.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 예정지, 정비 예정지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정을 할때전 국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전 국토는 도시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는데, 도시가 아니죠. 비도시라 알죠? 도시가 아니죠. 이때 여기도 여기도 다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가 아니지 그래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도시역 내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될때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이지만 구청장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계획조로 해야 한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냐?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 고시해요. 그러면 이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 장소의 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 장소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또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고시하게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가 이 구역에 유지된가? 3년 이내다.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거 알겠죠? 그래, 이 지구단위 만들 때 반드시 이 계획에다가 필수로 포함시킬 내용이 2개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집어들 수 있는 임의적 포함 내용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필수 포함 내용이 두 가지 있다는데 무엇이냐?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 배치, 뭐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공원이면 공원, 광장 광장, 이것들 기반시설 하거든요. 기반시설 배치 뭐꼭 기반시설 배치 뭐꼭 필수로 포함해서 결정고시하고, 이 안에 이제 들어설 건축물, 여기에 아파트를 짓도록 할 것인가, 여기 뭐 제1종 근생을 짓도록 할 것인가, 교육실을 건축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건축물 용도를 꼭 정해주죠. 건축물로 용도도 꼭 정해서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로 최단도 정해주고 높이의 채관도 채잔들을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합니다. 그래 이 계획의 내용대로 이 장소는 바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되죠. 이것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도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고시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만. 결정고시합니다. 이것은 여기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 정비를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이네들한테 해달라고 도시군관리계 위반 제안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제안서를 낼 때는 바로 이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해당자의 토지소에 동의서 첨부해서 위반 제안을 할 수 있는가? 면적의 3분의 2 국공지에 따르면 그 면적 빼고 사실 바탕에서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확보해서 지정 좀 해달라고 위반 제안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네들이 제안해가지고 전네들이 여기까지 결정 오시했다면 전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뭐 아파트 건설이다 그러면 이 결정 오시하고 나서 몇 년에 그 원했던 전네들 사업이 착수되도록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5년이라고. 그렇죠? 5년에 만약 착수하자면 이 지구단위계 결정은 5년이 됐나 다음날에 효를 잃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구단위계 딱 결정시 되면 이 안에 허용되고 있는 이 건축만 제 안에 들어가서 건축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이 계획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공장을 설치하다 걸리면 위반자로서 2년여 직 또는 2천원을 범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땅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했어 공공시설 용지로 대지를 기부채납했다면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완화 적용받을 때 건폐율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150% 이내까지. 알겠죠?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을까? 용적률은 200% 이내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 장소가 도시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든 도시역이 아닌 의허지역에 지정된 곳이든 이것은 똑같이 완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높이도 좀 완화 받을 수 있어요. 그 높이 제한도 완화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봐봐 이 높이 제한의 경우는 도시역일 때만 완화 받지 도시역의 안정은 높이 제한은 완화 받지 못합니다. 알겠죠? 높이 제한은 어디서 완화 받을 수 있다고?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 받을 수 있지 도시역의 안정은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목지역 여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금지 설정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자 한옥마을을 보전하자 해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에는 이 지구단위로 이 장소에서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하게 되는 대지안에 때는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돼 라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는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아예 주차장 대지한 때 안 만들도록 하고 입구에다 그냥 공용차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몇 퍼센트 완화 받을 수 있다고요? 100번 두 번 나왔습니다. 100% 주차장은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100%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봐봐. 이 안에 들어가서 아까 자기 대일부를 공공설 용지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그네들한테 완화 제공할 수 있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총 10가지 규정을 보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봐. 국토개법상 용도적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물로 건축 제한하고 건폐라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5가지 규정 대지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바로 이 건축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동 확보랑 건축물 높이지 않은 공공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대지가 있다 제 안에 대지가 있다 건축물 있다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할 때 야 주거지역은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어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 20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어 라는 대지 분할의 제한 규정 이것은 저 안에서
와 하나의 중 규정이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대지 분할 장규정은 지구 단위 기관에서 와 하나의 중 규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알겠죠? 저 안에서 이걸 와 하나에 줘버리면 대지 안에 건축물 있다? 그 건축물 대지를 조각조각 좁게 좁게 잘라버려도 된다. 이 말인데 이건 와 하나의 중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기관에서 무슨 규정은 와 하나의 중 규정 아니다고? 대지 분할 장규정. 건축법 50조에 있는 대지 분할 장규정은 완화해주는 규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번 나왔어, 두 번. 이거 답이었어, 답이. 두 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셔봐.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제 지정해 나갈 때 도시역 내에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거기 교진자 보면서 빠른 속도 체크하면서 갑니다. 61페이지. 도시역 내에 그것이 바로 도시역 내에 써졌죠. 도시역 내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임의죠. 바로 1번 국토개법에 따라 정해 있는 경고 방방 보측의 특보 용도 주구에 따라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도 정할 수 있고 시범도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관광단지 관광특구 도시발구역 정비역 택지발주구 대종사업지구 그다음에 4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항공역 시가 좀 공원에서 뭐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 해제. 그리고 녹지역에서 주상으로 변경될 때 3개 이상 그 중에 3개 이상의 도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있다도 지정할 수 있냐? 1km 이거 가지고 출전 바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고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건넜대요. 다음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죠? 넘어가요. 어떤 지역은 꼭 지정해야 되냐? 암기해야 돼. 넘어가서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종대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중 30만 종대 이상은 의무도 지정해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안 읽어도 되겠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통과하고 이것은 한번 기출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요. 너 나와도 잘 못 맞힐 거예요. 그거 넘어가. 그냥 한번 써놔봤어요. 그 기출된 문제인데 그 한번 아 이런 것도 나왔구나 한번 또 공부 엄청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기출 문제 보니까 이것도 왜 우리는 없냐 해서 아 해보세요 해서 나눈 거예요 지금. 알겠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심심하면 해보세요. 나와도 못 맞히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냥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한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도시역에 이렇게 도시역에 개발 진흥주가 지정되고. 원래 용도주가 지정되면 거기다 이거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의 정도는 용적률에 이거요. 도시역 내 개발지구가 지정됐고 그리고 이거 지구단위계획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용도적의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용적률을 이건 120이에요. 얼마요? 120. 이거하고 거기 동그라미 2번 64페이지. 도시역 내 개발지구가 지정됐다. 개발지구가 지정되고 그 속에 있다. 지구단위가 지정되면 그 용도적의 정도는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20. 동그라미 3번. 자, 그 도시역에, 그 말이에요. 도시역에 있다 체크해. 도시역에 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 높이 몇 분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냐. 120. 무슨 지역에 있다만 이걸 적용한다고? 높이 제한은 완화해 줄 때 도시역 내릴 때만 도시역 이거 지금 완화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봐봐요. 도시역 여허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도시역 여허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바로 가로 1번 지정하려는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과정으로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건이 충족된다. 계획과정에 지구단위로 포함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옆에 있는 땅이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계획과정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과정에 따라 지정하려면 면적 30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지만 계획과정 땅이 자연보존구역이라든가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고 아파트 건설을 포함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과정에 따라 지정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된다.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 밑에 이제 선의 1번이 중요해요. 도시역 에해 지정하는
지구 단위 객구에서 지구 단위로 해당 영도 지역 개발 증액 정도는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50. 이 수치 암기. 용량 얼마? 200% 꼭 암기. 그리고 나머지 꼭 읽어보시고, 3번에 지구 단위에 의해서는 일부에 따만 수립하지 전부는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밑에 선 다 중요해요. 선, 첫 번째. 구역과 계획 다 무슨 계로 결정하는가? 도시 공간으로. 다 시험에 나온 것이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선.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장.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넘어가시고. 4번. 지구 단위 만들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두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밑에 써놨죠? 지구 단위 수립 시 2와 4는 필수 포함 내용이고 2가 뭐냐? 기반수 배치 규모. 4가 뭐냐? 아까 꼭 암기해야 돼요.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높이의 최저한 제한도 이것은 필수 포함령이다.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령이다. 엄청 중요해요. 달달 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고 두 가지는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똥 1번, 박스 안 1번은 대통령을 정하는 용도적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한 장소에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이 원래 제2종 일반 주거지였다면 바로 지구단위 그랬다. 2종을 준주로 변경해서 딱 고시하면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적으로 세분도 할수 있고 변경도 할수 있다. 무슨 격으로? 지구단위 수립을 통해서 용도적 세분과 변경도 할수 있어요.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산업 유통 개발 진흥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 유통 개발 진흥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할 때 이것을 이 땅을 주거 개발지로 딱 변경해서 고시할 수 있어. 그러면 용도주거가 변경되어 이렇게. 무슨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 이걸 이해하시되 지구단위를 통해서 바로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 있는 용도적의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용도지구의 세분과 변경도 지구단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제안한 범위 내에서.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6번 아까 했어요. 마지막 줄 중에 이 건축 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서 완화 적용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마지막에 박스 밑에 아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그 별표 두 개짜리 아까 했어요. 몇 퍼센트까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줄 수 있다? 100%.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별표 두 개짜리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찾았나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서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거나 하자라고 했다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 안 만들도록 해줄 수 있냐? 100%.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에 1번 몇 년 다음날 효력이 어떻게 되냐? 3년 다음날. 2번 주민이 이반 제안했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 후부터 몇 년의 사업 공사에 착수하면 실효되냐? 5년 다음날 효력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 선. 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안에서는 여러분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기 전에 이런 것 막 건축물 건축하면 다음에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이런 것만 건축도록 규제하고자 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대로 건축해 놓으면 불편하니까 여기서는 당분간 개발행하가 못 받아갑니다라고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야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5년. 그게 써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러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은 원칙 1회 3년, 1회 2회 연장, 1회 2년 연장해서 합산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최장 5년까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세자로 암기를 해야 하고 있죠. 도지기라고.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생각이 난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머릿속에.
여러 속에 엄청난 내용이 지금 들어있을 건데 하나 끌어낸다고 쉽진 않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은 거기다 하나 써놓을래요? 75페이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그 말 딱 줄 것이고 75페이지 써놔요. 그래서 도지기 이렇게라고 써. 도지기. 75페이지면 개발의 허가 제한 가능적 5가지 해놓고 그중에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적은 3자로 암기라고 그랬죠. 도지기라고. 그 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이 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도 빨리빨리. 네,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녹개 지역에 수목, 조수, 우량농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이나 주변에 경감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 오염물이가 있다. 그때는 최장 1회 3년간만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도지기는 1회 3년, 1회 2년 연장해서 합산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암기라고 그랬죠. 아무튼 그렇다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지구단위 계급과 지구단위 공부했습니다. 68페이지 보죠. 68페이지 보시면 이 개발행 허가 파트가 나옵니다.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도 함재 나옵니다. 함재. 함재. 자, 68페이지 국토개법상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 가지를 법에서 설정하고 있어요. 약자로 그 박스 보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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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여섯 가지를 딱 설정해놓고 야, 이 개발행위 하려면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이 행위를 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땅이 도시 지역이든 도시역이 아닌 관리 농림 자연형 보전이든 전 국토에 다 이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도시이든 비도시이든 허가지 형태에서 이 개발행위 할 때는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이때 허가권자는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는 특광 특특시장군수예요. 특광 특특시장군수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개발행위 허가권자 합니다.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상을 허가 안 입었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입었고 했다.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받아갈 때 바로 물건을 싸두겠다 했는데 건축물 건축했다. 그러면 그거 다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위반자는 처벌하죠. 위반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을 범칙할까요? 이렇게 손잡고 가면 바로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74페이지 나옵니다. 74페이지 개발의 허가 위반자의 조치가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 이게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3번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한다. 1번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공고 아니고. 그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을 스스로 이해하자면 행정청인 특광 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법 통해서 원상 회복하고 그의 비용은 허가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 보증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는 안 될 겁니다. 허가 안 받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인과 이와 같이 여섯 가지가 있다 했는데 여섯 가지 어떤 경우에는 이거 허가 안 받느냐. 이 개발행위를 이 사업체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해요. 도시 군계획사업자 이런 개발이 한다. 건공 토토. 그때는 절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거기 써놨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개발행 허가 대상 여부 구별해가지고 선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소인데 밑에 별표 있죠. 별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별표. 도시 군객사업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보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정말 중요시해가지고 그걸 꼭 좀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차원에서 할 때는 절대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토을 한다. 그때만 허가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모두 다 허가 받느냐 이 여섯 가지도 원칙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주로 경미한 행위는 경미한 개발에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허용해요. 그래 원칙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이 건축법상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법상입니다. 무슨 법상?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때 이 개발행 여섯 가지 중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로 건축행위가 대표적이죠. 이 건축물로 건축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적용하고 그 절차를 허가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의 허가 대상인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허가 받아야 됐다. 이들은 허가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상 건축허가권자가 허가 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은 건축공사 들어가고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하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건축법상 이거 사용하려면 그 허가되었던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사용승인 받아야 그 승인신청 받았던 그 허가권자가 7일에 검사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교부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말이죠.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받아서 공사 들어가죠. 공사 끝났다. 그때 이 네 가지는 허가 받아갔던 경우 중검사를 신청해서 중검사를 바톡되어 있어요. 중검사 바톡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물로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받았다면 국토협상 또 중검사 받느냐? 중검사 받을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사용승인 받으면 중검사 받은 거 간주한다는 거.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여섯 가지가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요.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만 공사 끝나고 나서 중검사 받지 않아요. 써놔요. 공부해줄게요. 중검사 대상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만 중검사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1번부터 4번까지. 오른쪽에서 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말했어요. 그래, 준공 대상, 준공사 대상이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만 준공사 대상이에요. 그 행위를 마치고 나서 준공사 받아야 돼요. 이해 돼요? 뭐 받아야 된다?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고요? 75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75페이지 또 자세히 나오니까 미리 써놔요. 몇 페이지 있다고? 75페이지 보면 6번에 그 말 나와요. 야, 개발행위 완료가 있게 되면 중검사권자한테 가서 중검사 받아야 되는데 중검사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되던 허가권자이다. 중검사 대상은 6가지 다 아니고 4가지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약자로 건공 토토. 그래 중검사 대상이 아닌 거 중에 가로 3번 중검사 대상이 아닌 거 있죠. 뭐가 벗어난 중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해 돼요? 한눈으로 딱 체크하기 위해서 봐라 그랬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때 원칙적 허가 대상 여러분 꼼꼼히 봐라 그랬어요.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행위도 원칙 허가 대상 그리고 여기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 그다음에 여기 공작물 중에 그 육상 오리 양수장 설치도 중대한 개발에서 허가 대상이다 아주 중요하고 토지 형질 변경 흙물의 자갈 파일을 채취하는 토서 채취 이런 것들이 다 허가되어 있어요. 여기 토지 형질 변경선 성토 절토 정제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공유성을 밀입한 데다 형질변경으로 사과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 토지 형질변경에서 옆에 오른쪽 칸을 보면 바로 경매안행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높이 깊이 몇 센치니 보면서 성토, 절토, 정지할 때는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하느냐? 50cm니. 경작물량 토지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허용한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거 아주 중요해. 옆에 칸. 보고 있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고 전답사의 지면병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허가 대상 아니다. 높이 깊이 몇 센치 내의 성토 절도 정도 허가 대상 아니다. 5cm. 초과할 때는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1번. 아까 했어요. 허가 대상 아닌 거 1번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 재복구 재난 수습 응급조치.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조치 끝내고 나서 신고한다. 이렇게 오네. 그 다음에 3, 4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8번, 9번 잘 나오니까 조성 완료된 대지 안에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다. 다만 성토, 절토는 5cm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다. 9번 또 잘 나와요.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하는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다. 국가 지자체가 나면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국가 지자체 포인트 잡아요. 국가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써놔요.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 쓸줄 알겠나요? 여기 봐봐요. 아까 허가권자고 누가 했어요? 허가권자 특광 특특시장소 했죠? 지자체장. 그래, 같은 지자체 장인 그 특광 특특시장소 지가 뭐 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허가는 주로 우리 민간인들 할때 규제하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위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오른쪽도 모셔서 허가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또 봅니다. 4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서치는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옆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서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걸 잘 구분하세요. 그다음에 토지 분할 있죠. 세 가지는 허가받죠. 거기 보면 바로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허가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녹간 농지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이윤을 받지 않고 최초로 토지 분할 때 허가받고 건축법의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 때 허가받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분할 때 허가받느냐? 5미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로 넓이 5미터 이하로 좁게 자를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옆에 5개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것은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는가? 사도법에 따라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도 뜬다 이거죠. 이거 사도랍니다. 그때는 사도법에 따라 측량해서 도면 만들어가지고 사도 개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사도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자를 때 사도 개설 허가 받자마자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은 거 의지 처리하니까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둘째 보면 공공용지, 공용지. 17번 보면 행정재산 용도 폐기된 부분, 일반 재산, 이런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지, 공용지, 행정재산 용도 폐기된 부분, 일반 재산, 이거 다 누구냐? 국가 지자체 거예요. 국가 지자체 것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기억할 때 그렇게 해야 시험에서 빨리빨리 허가 대상 아닌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것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공용지를 자르려고 한다. 토지 일부를 공공지, 공용지로 편입해서 자르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요. 일반 재산, 국가 지자체 겁니다. 행정재수 용도 폐기된 것다 국가 지자체 거. 이거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면 고시도 국장, 시도사, 시장수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면 고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 내면 고시하고 나서 지내 뒤 그분만 자를 때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넓이 아까 5m 이하로 분할 때 이미 허가 받아서 잘라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축법 분할 제한 이상했던 거는 이상으로 높게 자를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통과해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 바로 70페이지 보십시오.
이때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아까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개발행위자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건 밖에 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허가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소 있죠. 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개발행위 허가 중 다섯 가지가 있으므로 다섯 가지를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이 다섯 가지를 충족했다. 이 기준에 작업하다. 이 기준에 부작업하다. 작업하면 허가 처분. 부작업하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돼요. 이때 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기후환경조, 기후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고 필요하면 조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그 총 공사비의 20% 이내까지 예측해 할 수 있어요. 그 예측 사유가 다섯 개 있습니다. 약자로 굴비 발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함에 있어서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예측해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갔다. 그러면 공사하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합시다. 완료되면 허가권자한테 중엄사를 신청해요. 그래서 중엄사 신청해서 중엄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개발행위 끝. 이때 중엄사 대상은 아까 다섯 개, 여섯 개 다 중엄사 대상 아니고 두 가지는 아니라고 했죠?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네 가지만 중엄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허가권자는 이렇게 허가 신청을 들으면 허가 처분과 불허 처분을 며칠 내에 해주게 되냐면은 15일 내에 하게 돼요. 자, 이때 우리 다시 한번 이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할 때게요.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하려는 땅의 토지 면적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토지 면적이. 이 토지 면적도 정확히 기재하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하겠다라는 그 사업 기간도 정확히 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내요. 허가 신청서. 그래,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만약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는 변경하려고 한다. 이때 봐봐. 변경할 때게 허가 받았던 면적이 이 정도인데 더 확대하려고 한다. 개발행위를 더 크게 하려고 한다. 확대. 아니면 확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변경허가 신청해서 변경허를 또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허가 받아갔던 면적은 이 정도인데 이걸 면적을 이 정도 줄이려고 한다. 이걸 축소하려고 한다. 그때는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변경 통지만 하면 돼. 뭐만 된다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되고요. 또 이 사업기간도 원래 자 6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허가 받아갔어. 근데 허가 받고 나서 이 기간을
내년도 2020년 3월까지 하려고 그래. 3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간을 연장한다. 그때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기간을 바로 축소하려고 한다. 10월 30일로 앞당해서 단축해서 끝내려고 한다. 줄였죠? 그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차이점 알았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공부로서. 자, 그러면 같이 보면서 체크하죠. 70페이지. 자, 이때 2번을 보시면 2번. 개발행 허가 기준은 좀 읽어두셔야 돼요. 이때 허가 신청서 받았던 개발행 허가 기준은 다섯 가지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검토해서 저가하면 허가하고 불저가하면 불허가냐 이거죠. 가장 먼저 이 개발행 허가는 이 용도적이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용도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적별로 개발행 규모가 우리 법에 딱 규정돼. 야, 이 한도 너무 안 돼. 이렇게. 그 면적이 있거든요. 그 용도적별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를 먼저 검토해. 그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가 우리 법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게 될때 그걸 전제로 한 면적, 토지 면적. 이 면적을 전제로 해서 용도지역별 개발행 규모가 규정되는데 이 면적을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억을 해야 돼. 주상자생, 저기 있는 주거지역이다, 상업, 이 땅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자연녹지이다, 생산녹지면 1만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그리고 저 개발이 할 땅이 공업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3만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개발이 할 땅이 보전녹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이다, 그러면 5천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이 수치를 달달달 해야 돼요. 보고 계셔요? 이걸 개발행 규모라고 그래. 이 규모를 적합시켜야 돼. 이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초과하면 절차가 또 복잡해져요. 막 신이 붙이고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개발행 규모에 적합한 걸 봐요. 주상자생 1만 좀비만, 공간농 3만 좀비만, 보좌 5천 좀비만 이거 수치 달달달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면적 기준 홍보하면 두 번째 뭘 보느냐. 지금 이 개발행 할인은 이 장소에 용용용 기사집인 도시 공간이 결정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줘요. 적합해야 돼. 만약 이 장소에서 성장 갈망을 고시했다면 성장 갈망에서 야, 이것만 해라라고 고시가 돼 있거든? 그 내용에 적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사적인 개발행위 하고 그 근처에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도시 군객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 군객사업이도 우선시되거든. 그래서 이 도시 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돼. 지장을 주든가 안 준가를 허가권자가 미리 그 시행자 의견을 꼭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에 네 번째가 뭐가 나온가요? 주변 환경, 경관 조화를 해야 돼. 보이세요? 뭐하고 조화를 해야 한다고? 그래. 그이 개발행위 하려는 이권이 주변 환경 경관 조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죠. 마지막에 여기까지 기반 설치, 뭐 도로 사가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계획이 적정한 이런 것들을 싹 검토해서 적합하면 허가, 부정한 불허로 연결됩니다. 거기 밑에 다섯 가지 읽어두시고 밑에 다섯 가지 밑에 만약 이 면적 아까 주상자생 1만 종대 미만, 공간농 3만 종대 미만, 보좌 5천 종대 미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주거지역이 있다면 1만 종토 미만이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이렇게 양다리를 쳤어요. 주거지역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관리지역에 걸쳐 있어. 관리지역. 관리지역 아까 얼마인가요? 3만 종토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토지가 두 가지 용도지에 걸쳤다. 그때 면적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야, 면적 이렇게 정리하자.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의 규모를 일단 적용하자.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행위 규모의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자. 각각. 그러면 주거지역 얼마 미만 돼? 1만 미만 되고. 관리 얼마? 3만 미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느냐? 자, 다시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 보니까 이렇게 주거지역 하고 관리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총 면적 보니까 4만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왔어. 보니까 주거지역은 9,000제곱미터, 9,000제곱미터고 여기는 바로 이거 아니고 4만이 아니라 3만 하겠다 들어왔어. 3만. 그리고 관리지역은 바로 2만 9천 들어왔어. 이렇게 2만 9천 정도부터. 그러면 다 합하니까 3만 8천인가요? 이렇게 들어왔답시다. 개발에게 하려는 면적이 들어왔어. 3만 8천. 이랬을 때 이 건의 용도별 개발의 규모를 적용해 나갈 때 이걸 하가 처분해 줄까 불가 처분해 줄까 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단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에 관한 개발행 규모를 적용해. 각각 적용하면 여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여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통과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1차적 검토하고 2차적 검토를 꼭 해라. 2차 검토 뭐냐? 이 전체 토지 면적이 개발행 하려는 전체 토지 면적이 두개 용도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는 얼마예요? 관리적이 3만이죠? 3만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 이해 돼요? 그게 2차적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손, 둘 이상 용도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에 걸쳐 있을 때는 용도별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각각의 용도적 위치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것이 1차적 검토. 다만 2차적 검토도 해야 된다. 2차적으로 뭐 하냐? 그 허가 대상 토지 총면적도 검토하는 거예요. 총면적이 해당 토지와 걸쳐있는 용도적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난코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파트를 잘 이해해 두셔. 밑에 그 참고표는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기출됐던 지문을 그대로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틀린 거다 그 말입니다. 참고표 알겠죠? 참고표는 기출된 지문인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손이 도시군계사업 시행자 의견치 꼭 읽어두셔야 돼. 허가권자는 개발에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인과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누구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시행자 의견. 그 말 때 포인트 딱 줘요. 어마어마 중요해. 옆에 시험에서 나왔던 바깥측에서 나왔던 것들 써놨어. 주민 의견 틀려요. 지방의회 틀려요. 국장 승인 틀려요. 시행자 동의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끝트리가 중요해.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말. 그 다음에 밑에 개발의 허가권자와 해가 기준을 적용할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어요. 여기는 개발용도 지기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개발, 심차게 개발해라. 그런 뜻으로 지정했어. 국장, 시도, 세도시장이. 이런 땅을 국토라는 땅을 쓰게 할 때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지금 편제해 놨어요.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려고. 그래, 여기 세 가지 지역은 심차게 개발해서 시가화시켜 된다라는 시가 용도. 무슨 용도? 시가 용도. 그 다음에 여기 녹지은 다시 보존 녹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존 관리, 생산 관리, 자연 계획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여기 계획 관리하고 자연 녹지하고 생산 관리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 보인가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 유보용도라고 그래. 시가를 일단 유보시키자 해서 유보용도. 뭐라고 한다고? 유보용도. 나머지 땅은 이제 보존용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보존용도. 이렇게. 여기를 보존용도라고 그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놨어요. 시가용도, 유보용도, 뭐라고? 보전, 용도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시가용도에서 허가 신청이 되면 그냥 각각 용도 중에서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검토해서 허용하면 허가 끝. 뭐 심의도 거칠 필요 없어. 그게 1번이에요. 시가용도인 주상공적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용도적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면 돼. 근데 2번. 유보용도인 자연녹지, 개획까지 생산관리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때는 바로 일단 도시군의 심의에 따라 붙일 수 있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도시군에 있거든. 도시군의 심의에 따라 붙여가지고 이 아까 다섯 가지 개발행 허가 기준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정해서 처리해도 돼. 그런데 이 보존 용도지의 땅에서 들어왔어. 그때도 역시 이 허가권자인 이자들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낼 청에 도시견해가 있거든. 거기다 또 심의 붙여. 붙여가지고 이 기준을 완화는 안 돼. 완화. 완화는 되고 강화만 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다. 그게 나아요. 차이점.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 보존 용도는 강화만 할 수 있어. 도시견해 심의 거쳐가지고. 유보 용도는 완화 개발 완화하고 강화 다 할 수 있어. 근데 시가용도지에서는 심의 붙일 필요 없어.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이 개발행 허가권자는 도시와 비도시를 포함한 전국 국토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개발행 허가가 필요한 개발에 하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 받는다. 여기 봐봐요. 전국토는 여기 봐봐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도 있다고 그랬어. 이 지역에서도 개발행 할 때는 바로 자연 환경 보호지역 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써놨어.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유보 용도적과 보존 용도적에서 지금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빨리 성장을 시키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때는 성장 관리반을 수입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2번 봐봐. 2번 보면 바로 성장 가반을 수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나와 있죠. 그걸 가지고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바로 유보 용도적과 보호 용도적에서만 수립할 수 있고 밑에 별표 주거 상업 공업적은 성장 가반을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성장 가반을 수입할 때 3번 꼭 포함해서 고시할 게 있어요. 1.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건축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그 두 가지는 꼭 포함해야 돼요. 근데 높이의 최저한도 최저한도 포함되지 않아.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높이의 최저한도 최저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성장 관리반을 수입하게 되는 보존 용도지하고 관련해서 유보 용도지는 다 4층에밖에 못 지거든요. 그래서 높이 제한을 청수로 이미 규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성장 관리반에 따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5번 좀 봐두세요. 성장 관리반을 수입한 지역에서는 건폐를 좀 완화해줘요. 건폐를 따져 봅시다. 성장 관리반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건폐를 완화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연녹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성장 관리반을 쓸 것이 있어. 근데 여기 계획관리기다, 생산관리기다, 자연녹지기다. 원래 여기 계획관리 건폐를 40. 생산관리지역 20, 자연녹지 20인데 그 안에 성장관리반을 딱딱 수립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10% 플러스 해줘요. 완해준단 말이에요. 10%. 그럼 여기는 50, 30, 30. 그것 좀 알아주시고 가로 1번 허가 불허가는 며칠이면 답 나가냐? 15일 꼭 암기. 며칠이요? 15일. 가로 2번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손손 아까 설명한 건데 아주 중요해.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기간 연장 동남이 사업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을 확장 확대 연장 확장 확대는 더 키운다 이거죠. 그때는 변경 시 변경을 받아야 된대. 두 번째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면적을 축소했다 그때는 경매한 사항을 변경이니까 변경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한테 변경 통지만 된다. 꼭 비교. 그 다음에 이행 보증 매체에서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바로
조건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때에 바로 예측금의 한도는 총공사 아까 몇 퍼센트? 20%. 그리고 현금 예치가 원칙이지만 이행 보증서 가능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이행 보증은 중공사를 받을 때 즉시 반환해 준다. 그런데 이행 보증 예치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죠. 굴비, 발차기. 이런 굴비, 발차기가 있다 해도 가로 3번. 이행 보증 예치 의무 대상 면제되었잖아요. 이네들은 약자로 뭐라고 그래? 국지공이라고 했지. 제일 밑에. 국지공 가로 3번. 보고 계세요? 국지공에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국지공이 나오게 되면 설령 굴비 발차기 사유가 있게 되더라도 이행보증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보면 가운데 별표 두 번째가 나올 겁니다. 보고 계신가요? 별표 중에 자 예를 들면 기출된 지문인데 지방자산체의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공작물 성계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렸을까? 오 그래 지방자산체가 등장했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건 기출된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한장 넘어서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틀려요. 그러나 반대로 건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것보다 이건 맞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는데 이게 농지가 있다 산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허가 산지법상 산지허가를 받은 걸 간주합니다만은 여기다 건축물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걸로 간주를 하잖아. 그러나 반대로 아까 건축법 따른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한다고 그랬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제하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허가제는 뭐가 더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거냐? 건축법이 더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국토법은 일반법적 위치에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제는 개발행이 6가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쳐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축상 건축화제는 개발행 6가지 중 건축물 건축행인 이런 특정한 행위에 한해서만 특별히 규제하게 해서 건축법이 있어. 그래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관에서 국토개법은 일반법, 건축법은 특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특별법에 따른 건축화가 되면 일반법에 따른 개발행위는 받은 걸로 간주하나 일반법에 따른 개발행위가 받았다 해서 특별법에 따른 건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내용을 마무리 짓겠고요. 별표는 꼭 읽어두셔야 돼. 별표 알겠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75페이지 보시면 개발행 허가 제한은 다음 주에 하죠. 오른 여기까지 하고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 짓죠. 개발의 허가제 아까 했으니까 자 개발의 허가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개발의 허가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인데 그네들이 제한할 때 박스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1번, 2번 지역은 최장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냐? 3년. 연장 못한다. 3, 4, 5는 약자로 도지기 암기하라고 했어. 뭐라고요? 도지기는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5년. 그 뒤에 가면 자세히 그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 그래서 그게 암기상이에요. 암기상. 그것만 암기하면 끝이에요. 자, 그까지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 짓고 뒤에 가면 제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용어의 뜻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나 이해를 못하겠네. 편집하면서 건드렸어. 여기 용어의 뜻을 지워버리고 개발 밀도 관리 이렇게 수정하세요. 개발 밀도 관리. 개발 밀도 관리. 이 편집부가 참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안 줬는데 싹 건드려버렸어. 용어의 뜻을 지워버리고 개발 밀도 관리로 수정. 그래 다음 주에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용어의 뜻 지우시고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